근데 칼 먼저 보면은 칼 부위마다 명칭이 다 있거든요. 혹시 네. 아시는 부분 있나요?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이쪽에 이 부분이 칼 끝부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뾰족한 칼끝은 고기 힘줄 같은 걸 자를 때 좋고요. 칼 날도 앞부분과 중간, 끝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칼근은 날과 철의 경계로 이곳이 정확히 구분될수록 좋은 칼. 활용도가 의외로 높은 칼날 윗부분은 칼등. 칼날 제일 아랫부분은 칼턱이라고 해요. 칼날이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네. 한번 A4 용지로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잡아주시겠어요? 잘안 잡히시죠? 네. 이 칼은 이제 갈아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네. 한 번도 갈지 않은 무뎌진 칼. 칼을 제대로 쓰고 또 오래 쓰기 위해서 칼갈기는 필수. 칼갈이봉으로 칼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거 사용할 때는 도마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행주를 한번 깔아주시고요. 칼갈이를 직각으로 세우신 다음에 네. 약간 반 원을 그리시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요. 내릴 때이 칼하고 칼봉의 각도는 한 20도 정도로 네.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교차해 주시면서 칼갈이 봉을 직각으로 세우고요. 칼을 20도에서 30도 각도에 맞춰 칼날 부분이 봉에 닿도록 하세요. 둥글게 반원을 그리며 날을 갈아줍니다. 칼을 당길 때는 조심하세요. 집에 칼갈이용 숫돌 가지고 계시죠? 제대로 사용하는 법 알고 계시나요? 숫돌은 칼을 갈기 하루 전날 미리 물에 불려둡니다. 충분히 불린 숫돌을 평평한 곳에 고정시키고 앞뒤로 밀었다 당겼다 5회 이상 반복해주면 칼갈기 끝! 칼을 갈 때는 15도 각도가 좋습니다. 칼갈이 도구가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사기 그릇 뒷면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기 그릇을 뒤집어 까칠한 부분에 15도 각도로 손잡이부터 칼끝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면 칼날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주방의 필수용품이 된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는 건데요. 알루미늄 포일을 여러 겹으로 접어 그 사이에 칼날을 끼고 앞뒤로 몇 번 그어주면 끝! 하지만 이 방법으로 자주 갈면 칼날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칼을 가는 게 칼을 오래 쓰는 비법. 번쩍거리는 칼. 그러면 칼날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한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잘 드는 칼을 써야 요리할 맛도 나겠죠.